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LG그룹의 경영이념을 담은 AI 윤리 원칙과 관련 연구를 발표할 LG AI 연구원 김유철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고성능 AI 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요구사항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계와 학계가 대규모 AI 모델 연구에 있어서 분리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연구의 중심이 산업계로 이동함에 따라 AI의 경제적 가치와 상용화를 우선시하는 산업계의 특성상 AI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AI 윤리 기준을 만들고 자율 점검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자율적인 책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G는 올해 8월 AI 윤리 원칙을 공표하였습니다. 기술을 넘어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LG는 AI 윤리 원칙을 준수합니다. LG가 연구개발하는 AI는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AI 연구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지표로서 AI 윤리 원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AI 윤리 원칙을 잘 지키는 것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AI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정책적 연구를 지속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점검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윤리 점검 현황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직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 또한 필수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반적인 기업 윤리, 안전 대책, 품질 정책과 차별화된 가장 큰 점은 연구를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연구에 보다 더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학습 과정부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전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LG AI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과 같은 초고대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매우 양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한 결과는 우리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편향 또한 그대로 담게 됩니다. 화면의 사례는 문서 내에서 답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입력에서는 남녀의 성별이 존재하지 않지만 결과에서는 의사의 성별을 남자로 특정합니다.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사는 남자라는 편향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적 편견을 측정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델 자체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프롬프트의 조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관측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성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많은 남성 의사와 많은 여성 의사가 모두 존재한다는 프롬프트를 두어서 답이 번갈아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서 가장 높은 정확도의 답변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답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모델이 모든 편향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이 가지고 있는 편향을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미지 생성 모델에 있어서도 편향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의 경우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의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에서도 편향이 있는지 측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화면은 X1이 법률가에 대해서 생성한 결과입니다. 남녀 인종에 대해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양하고 균형감 있는 데이터를 입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우선순위 산출의 옵셔널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한 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포함된 이미지 여러 장을 생성할 수 있게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고대 AI 언어 모델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 혐오 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문장의 내용이 혐오스럽거나 공격적인 표현이라면 바로 감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인지 알아내는 연구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혐오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표현에 대해서 기준이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라별로, 연령별로, 시대별로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혐오 표현을 인지하는 연구를 주로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학습된 언어 모델이 여러 환경에서 사용이 되게 될 텐데 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혐오 표현 감지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델의 안전성을 위해 모델이 사전에 학습한 편향, 민감 정보를 선별적으로 삭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 상에서 선별적으로 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 다양한 벤치마크 테스트 성능 향상이 관찰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초고대 AI 경우에 사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재학습이나 데이터의 인위적인 조정 없이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가능한 AI도 중요한 AI 윤리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AI가 내놓는 결과값에 어떤 부분의 근거에서 도출이 되었는지,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생산 공정 자동화를 위한 비전 검사 분야에서 AI가 이미지를 분석한 뒤 단순히 제품의 불량 유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불량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연구는 이미 현장에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LG그룹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의 수요나 물류 예측에서도 결과값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설명 가능한 AI 기술은 출력에 대한 단순한 근거 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듯이 설명 가능한 AI 기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파악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기술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AI가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덕적 기준까지 고려하여 연구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연구원들은 AI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순차적 의사결정 환경을 발표했습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 다양한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AI 에이전트들은 게임 환경에서 학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는 목적 달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이나 절도 같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될 AI 에이전트는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환경에서는 학습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훈련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연구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유니버셜 AI와 같은 시스템에서도 도덕적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AI가 제시하는 의사결정 결과가 정확하고 더 높은 효과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결과가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까지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연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 또한 더욱더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LG는 신뢰할 수 있는 AI 분야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